맛있는 오대쌀을 준비해서 윤기 봐. 쌀눈도 다 살아 있어. 밥맛이 장난 아니다. 오! 날씨가 너무 덥네요. 계란형 머리에는 아주 최악인 날씨가. 계란 후라이 해도 될 라인네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에 철원에 와 있거든요. 철원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당사죠? 저희가 노동당사인데 옛날에 여기가 북한 땅이었대요. 옛날에는 이제 북한 땅. 왔다리 갔다리 했겠죠. 뺏고 뺏기고. 북한이 네. 얼마나 멀리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뒤에 산이 북한 땅이래요. 저처럼 산이 풍성한 사람 가면 위험? 아니지, 위험한 게 아니라 인기가 많지. 아, 그래요? 그분도 되게 이렇게 비싸시잖아요. 우리 형제들 잘 있나 모르겠네. 아이고. 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철원 역사 문화공원. 네. 네. 여기 한번 둘러보고 철원에 온 목적이 또 다른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얼른 둘러보고 네. 한번 그쪽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자 파라필폰 하러 가야 돼. 이쪽으로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뭐가 있는 거예요? 와, 너 양장점 알아? 양장점 알죠. 아, 네. 요즘 무슨 뭐 테일러샵 이러는데. 어머! 우와! 와우. 이게 모던 걸. 모던 보이잖아. 와, 대박이다. 철원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살았나요? 거의 인구가 거의 10만 명이 됐어요. 그때 당시는 서울서부터 원서까지 가는 기관차가 있는데 아, 그렇지. 거기 철원역에 있었고요. 네. 서울 사람들이 금강산을 가려면 철원역에서 내일만 바꾸면 갈 수 있을 정도로 약간 교통의 요지 같은 느낌이었구나. 또 여기 철원이 또 쌀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철원 오대쌀. 네. 철원 오대쌀 한 6, 7년 전에 홍보대사 하시던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원영 셰프였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 여기 그런 옷들을 형은 머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 쓰고 이거 옛날에 교련복 아닌가요? 오! 영숙씨, 오늘 시간 좀 있나? 나랑 어디 저기 다방 가서 사와차 한잔 드링킹 해볼까? 응? 영숙 안녕하세요! 아, 이런 처가집에 오, 약국도 있어요. 여기 약간 정로관 이런 것도 용각산. 아, 용각산은 이때부터 있었던 거야? 아, 나는 명신화는 뭐야? 정신과 약인가? 명을 맑게 해주는 건가? 어, 명신화. 어머, 이건 뭐야? 이게 야, 뭐야? 형, 이게 이름 불도저. 아, 이렇게 읽는 거야? 부르도. 아, 난 제도르부 이래가지고 이게 뭐가 있는데 모기 약반. 군인이 모기를 잡아. 이거 봐, 싸워. 어머, 저건 야하네. 저건 되게 야하네요. 뭐죠 이게? 미의 전형. 참, 난 관심 없는 걸 얘는 이렇게. 중 무슨 탕이네? 아, 저 극장 있다. 아리랑 극장. 아리랑. 우와, 저기 뭐야? 모노레일 아니야? 어머, 저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머, 산으로 올라가? 꼭대기까지? 이 산이 그 산인가 보다. 요 산에 올라가면은 철원 평양이가 쭉 다 보이는데 그 너머로가 북한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맞아. 철원 평양에서 제일 유명한 거. 아, 철원 오대쌀. 잠깐만. 벌려요. 아, 벌려요? 뿌리. 머리! 쌀! 아! 쌀! 아! 묻혔어! 철원 평야에서 나오는 쌀! 맞아요. 오대쌀로 만든 좋은 술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 어? 혹시 밀주 아니야? 부르도저 같은 어머머, 그거 먹고 그냥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가봅시다. 어머, 제비다. 응? 제비예요. 서울에는 제비들이 집 지을 재료가 없대요, 이제. 아, 제비 많다. 제비가 진짜 많잖아요. 어쨌든 나는 제비만 보면 네. 반가운 손님, 반가운 소식. 나 뭐 다른 얘기 나올까 봐 되게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물들었어요. 근데 이 공간은 뭔가요? 이곳 토성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래요. 여기가? 여기가. 자, 그래서 이 동네의 네. 주민분들이 네. 만든 카페에서 카페. 철원 오대쌀로 빚은
우리 술들 그 중에서도 정말 맛있다고 소문나서 양조장 대표분들께서 직접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술맛도 보고 주민분들이 차려주신 음식이랑 잘 어울리는지. 먹어보고 맛있게 평가하고 맛있게 경험하는 미식은 경험이다. 네. 쌀이 좋아야지 좋은 술이 나오고 좋은 물이 있어야지 좋은 술이 나오는데 두루미가 그냥 널려 있더라고요. 두루미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오면서 30분 동안 바깥에 안 봤어요? 아 여기에? 계속 보석함만 깼구나. 두루미가 아직도 먹이 활동을 눈에 보이는 논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청정 지역 철원이에요. 거기에서도 유명한 철원 오대살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미식은 경험이다의 처음으로 술이 메인이 되는 누가 제일 좋다? 내가 제일 좋다. 오늘 제 술주정이 궁금하시다면 한 모금씩 제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정이 굉장히 다양해요. 탁주, 약주, 증류주, 그 다음에 발포 맥주까지. 맥주 한 모금부터 먹어볼게. 술 시작할 줄 아시네 또. 가볍게.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딱 뒤에 거부터 이렇게 딱 보거든요. 어머, 쌀, 국산 이라고 딱 돼 있네요. 도수는요? 도수는 4도. 그리고 여기에 from 철원 이라고 써 있어요. 쌀은 오대쌀 쓰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대쌀을 쓰시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제가 우선은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어쩌다 양조장까지 차리신 거예요? 쌀을 판매가 이제는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쌀로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품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상시에 술을 좋아해서 소주 아니면 맥주를 만들자. 아 사장님 저희가 정확하게 맛을 봐야 되니까 차가운 맥주 있나요? 아 예. 맥주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탄산을 빼앗겨요. 아. 그래서 시원하게 먹어야지 탄산감이 진짜 좋거든. 제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자 5대 쌀맥주 5대 쌀맥주 마지막에 거품을 살짝 채워서 제 또 맥주 기가 막히게 따르거든요. 이야 아 내 진짜 어렸을 때 우리 아빠 술 취해서 오면 제일 싫었는데 근데 형이 요즘 술을 찾죠?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때 우리 아빠가 왜 술을 드셨는지 알겠더라고. 외로우셨던 게야. 아, 형도 요즘 외롭나요? 외로워. 외로워요. 밤이 너무 길어요. 네, 한 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잠깐만 이거 이 색깔이 다르다. 상면 발효에 하면 발효 라거입니다. 라거. 라거예요? 아, 라거인데 색이 예쁘게 탁하네. 약간 오렌지 뭐 이쪽 시트러스가 들어갈 것 같은. 이거 약간 그거구나. 필터링 안 한. 네, 좀 구수하실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맥주를 오래 깔끔하게 보관하려면 필터링을 한번 하면 되는데 맛이 확 빠지거든요. 근데 얘는 라거임에도 불구하고 맛이 되게 구수하고 진할 거예요. 이거 맛을 안 봐도 알아. 술을 얼마나 먹고 다니길래 그렇게 원샷을 때려요? 괜찮죠? 너무 맛있다. 잠깐만 여기 뭐 다른 거 들어갔어? 안 들어갔네? 다른 첨가물 안 들어갔습니다. 어머! 대박 고소하네? 어? 어머! 그리고 이게 맥주를 따르다 보면은 탄산 거품이라 이런 게 라거 같은 경우는 청량하게 사라락 부서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거품이 이렇게 사라락 부서지면서 가라앉으면서 시원시원하게 이거 여름에 마시면 너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요새 되게 많이 찾고 계십니다. 차려주신 음식은 다른 술이랑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너트류라든가 여름에 참외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오 마이 참외. 왜 참외가 좀 달잖아요. 맞아요. 그거 딱 먹고 나서 단맛 남아있을 때 쭉쭉쭉쭉 들어가면은 약간 무슨 음료수 들어가듯이. 어? 혹시 참외를 이렇게 끝에 주둥이를 잘라서 속을 파내고 얘를 집어넣어서 그걸 마셔도 되겠네. 그걸 마셔도 되겠네. 너무 맛있겠네. 저 진짜 오랜만에 청량감 좋은 맥주 마셔본다. 와. 쌀을 대부분 그냥 막걸리나 이렇게 증류주만 생각을 하는데 맥주를 만들겠다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맥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실패하면 제가 다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미쳤나봐. 저 사람이랑 같이 사업해야겠다. 죽어요. 형. 안 죽더라고 쉽게. 우와 너무 좋다. 자 모을 브루어리네요. 왜 모을이에요? 모을 동비가 옛날 철원 지명이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모을 동주가 있었던 거구나. 자, 다음은 뭘 먹어볼까요? 네. 약한 놈부터 쭉 치고 가보시죠. 그래 봐요. 육도 탁주 있거든요. 철원 오대살 대작 막걸리. 와. 꼭 세워서 보관하세요. 꼭 세워서 보관하세요는 얘는 뭐다? 생막걸리다. 아. 네. 생막걸리들은 계속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가스가 나갈 수 있게 뚜껑이 살짝 헐거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보관하거나 하면은요, 얘가 줄줄줄줄줄줄 술이 드세요. 우물 드세요? 섞어 드세요? 탁주는 좀 섞어 먹는 편인데. 섞어 먹죠? 네, 좋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흔들잖아요. 뻑도 푹 하고 나오잖아요. 짜! 쫘! 쫘! 그러면은 다시 탄산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 순간 그 힘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퍽 하고 안 터져요. 어머, 신기하다. 내가 이런 걸 알려고 술을 얼마나 마셨겠어요. 네 몸을 희생을 했군요. 뭐 희생이 아니라 제 몸의 유희였죠. 네. 유희관 선수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축하하고요. 뭐예요? 아, 유희관 선수 그... 자, 한번 드셔보시죠. 오! 잠깐만. 끝에 이렇게 뭐가 치는데? 탄산이 살짝. 야, 너무 좋은데요? 치나? 너무 좋은데요? 보쌈하고요. 와, 이 꽃까지 해주셨네. 아, 나 이러면 취하는데? 취해서 가지 뭐. 철원까지 왔는데. 야. 와. 이 집 대표님은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과가 안 들어갔는데 사과 주스 맛이 나요. 전 발효를 잘 하면은 사과 향, 오렌지 향, 뭐 복숭아 향 이런 게 나는데. 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탁주가 단가 때문에 쌀을 안 쓰고 나온 막걸리들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걸리가 되지? 밀가루. 아. 근데 사장님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12%가 쌀만 12%. 쌀이 진짜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막걸리는 저가 막걸리이긴 한데 오대쌀을 쓰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죠. 그럼 얼마예요? 2,500원이에요. 안 비싸네요. 나 이거 어머. 그러니까 형이 웬만하면은 그냥 한 입 먹고 끝나는데. 이게 발효가 잘 된 술들에서 나는 에스테르 계열의 맛있는 향들이 있거든요. 그 너무 잘 녹아있어요. 그게 오대 햅쌀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안 써놓으셨어요? 아, 햅쌀. 왜냐면은 내가 묵은 쌀 쓰실까 물어보지 못했거든. 철원에서 나오는 막걸리들은 거진 다 햅쌀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쌀 농사 지으세요? 저는 밀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 밀 농사. 우리나라에서 밀 농사 짓는 지역이 드물잖아요. 네, 철원에서 저 혼자만 짓고 있어요. 혹시 이거 만드시려고요? 예. 아. 밀기울 그러면은 누룩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통 누룩까지 직접 하신다고요, 이제? 예, 그래야지만 철원에 완전한 술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술 맛이 더 좋아지겠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와, 좋은 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술도 술인데 내가 이 나물에 지금 네. 계속 젓가락이 가는데 어머니 이 나물 왜 이렇게 맛있어요? 사장님 술도가 대작이라고 돼 있고 소주 있는데 이것도 사장님 댁 거죠? 네 맞습니다. 어머 나물처럼 가벼운 음식들이 증류주랑 참 잘 어울리거든요. 이름이 너무 예뻐요. 모을동주. 얘는 그러면은 저 탁주처럼 뭐 복잡 미묘한 맛이 아니라 진짜로 깔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주 이거겠네요. 네. 제가 이 소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얼마나 스피릿, 그러니까 혼을 잘 모았느냐가 도수로 나오거든요. 몇 도예요? 우선 한 잔 한번 드셔보실까요? 알려주고 먹으면 형이 안 먹을 것 같아. 나 이제 슬쩍 취하고 있어. 괜찮아요. 야, 벌써 술이 취하는데? 입만 한번 대봐요. 부드럽게 잘 용기에서 숙성을 해가지고 진짜 부드러운 증류식 소주는 이런 맛이 나야 돼요. 이걸 누가 43도라고 그래? 지금 제가 먹은 게 43도예요? 43도예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다고? 이렇게 부드러워요. 내가 그래서 형한테 일부러 도수를 얘기 안 하고 먹인 거예요. 나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았는데? 쌀로 담근 술에서 뽑은 증류식 소주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꿉꿉한 쌀맛이 있어요. 증류식 소주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맛의 진가를 알거든요. 근데 사장님 진짜로 원주 잘 만드셨다. 그 원주가 대장 막걸리 원주입니다. 오, 미치겠네 진짜. 이런 거는 탁
맛있는 오대쌀을 준비해서 윤기봐. 윤기봐 진짜. 쌀눈도 다 살아있어. 쌀눈이 보여. 여기에다가 우리 어머님들께서 만들어주신 난 추어탕 국물에 와 맛있는 소주는 무슨 음식이랑 먹어도 맛있는데 내 밥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씹어서 단맛이 돌잖아요. 그 단맛에 소주를 넘기잖아요. 그럼 그 술이 진짜 달고 맛있어요. 단맛이 장난 아니다. 이래서 오대쌀 오대쌀 하는구나. 나 다른 데서 홍보돼서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안 하다가 철원 오대쌀 한 거예요. 와. 와. 그때? 다른데? 너무 맛있다. 경서가 우리 다음 일정 취소해야겠다. 어? 철원은 밥맛이네요. 와. 석천이 형이 이제 술이 취해서 얼굴이 뻘개지고 술밥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진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탁주 두 개를 좀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원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만들어? 빨리 따봐! 제가 이 탁주 우선은 디자인 어때요? 이건 되게 젊은 친구가 만든 것 같아. 감각 있다, 센스 있다. 대걸남차랑 한탄강 익스프레스는 어떤 맛 차이가 있나요? 한탄강 익스프레스는 막걸리가 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맛을 조금 제거해가지고 드라이하게 나온 거고요. 아, 드라이. 그 다음에 대관람차는요? 대관람차는 이제 호불호가 없이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대중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만드십니다. 근데 이게 12도까지 올라가려면 한 번 비준 단양주인가요? 얘는 삼양주인가요? 삼양주. 삼양주죠. 삼양주는 뭐야? 삼양주. 술을 세 번 빚는 거예요. 같은 양의 술이 물을 더 넣는 게 아니고 재료가 더 들어가서 맛이 3배 이상으로 농축되는 거예요. 그럼 비싸게 받아야지. 비싸게 받죠. 얘는 한 병당 가격이 한 어느 정도 하죠? 13,000원에 판매합니다. 비싼데 얘는 도수가 12도. 제가 삼양주에 엄청난 난 술을 다 좋아하긴 하지만 와. 옛날에는 별다른 소화제가 없으니까 술을 보통 소화제로 썼는데 밥보시기를 열면 여기 따뜻하잖아요. 그럼 이 밥보시기 뚜껑에다가 이만큼을 따라요. 그러면은 이 보시기 뚜껑의 따뜻한 온도로 알코올이 싹 올라오잖아요. 이걸 한 모금 딱 마시고 밥을 먹으면은 소화제를 먹고 밥을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술꾼들이 하여튼 핑계는 진짜 들게 잘 돼. 좋은 술이다 생각하시고 자. 왜 이거 되게 맛있나요? 잘 만든 와인은 탄닌 같은 게 딱 느껴지면서 입에서 바삭바삭하거든요? 잘 빚은 술은 이 바삭함이 있는데 이 한탕은 바삭함이 너무 좋네. 그러니까 저 막걸리 먹을 때는 약간 탄산감이 있잖아. 근데 얘는 큰형 같아. 되게 의젓해. 그리고 묵직해. 그리고 왜 달지? 쌀을 일반 막걸리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넣는 거기 때문에 응축되는 단맛이 자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까 먹었었던 탁주 막걸리를 일반적인 주스라고 하면은요 얘는 스무디 같은 아이들이에요. 아 그리고 네. 되게 부드럽다. 근데도 부드러워요. 저는 그래서 이 술을 그럼 어쩜 이렇게 나물하고 잘 어울려. 와 끝내준다. 이런 거는 무기랑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거 어머님이 직접 쑤신 묵이래. 진짜? 어. 어머님 묵 썼어요? 썼어요, 두 가지 다. 아, 그럼 또 제가 또 이 삼양주라는 게 제가 왜 이거랑 같이 먹었냐면요. 술을 부어서 단맛을 응축시켜 놓기 때문에 단맛이 세고 바삭바삭한 반면에 쌉싸래한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술에서. 근데 도토리 묵이 직접 쌉싸래하니까. 야. 야, 이 집 이 대상 딱지는 또 뭐예요? 지금 3년 연속 대상 받고 있습니다. 우와! 자, 대관람차. 됐다. 술은 실은 이 향이 모든 걸 얘기해 주거든요. 받으시고. 아, 나 이렇게 술꾼으로 입문시키는 건가. 아, 근데 이렇게 좋은 술은 그렇게 먹어봐야 돼요. 얘는 단맛이 좀 있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살짝 쌉싸래한 쑥깃떡이랑. 오! 이 안에 변태가 한 명 들어가 있네요. 나?
사장님 이름이 왜 대관람차예요? 술도 어차피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놀이동산에 갔을 때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오, 아 그럼 다음은 뭐 범퍼카도 나오겠네요. 네, 그것도 예상했었고 뭐 롤러코스터나 뭐. 아 롤러코스터. 그 다음에 마지막 귀신의 집. 이렇게 쫙쫙 나오겠네. 한탄강도 익스프레스가. 아 그러네. 아~ 아마존 익스프레스라고 급류타기. 여기네. 진짜로 여기 보트가 그려져 있어요. 되게 즐거움을 찾으시는구나. 근데 이 대관람차는 먹어보면은 외국인분들한테 탁주를 소개할 때 요 술로 소개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은 쌀이 좋으니까 맛있는 단맛, 그 다음에 익으면서 나오는 부드러운 산미,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알코올 도수, 청량감 이런 것들이 진짜 밸런스가 좋거든요. 이런 걸로 탁주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인이 탁주를 마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다음은 이제 정력의 산삼주 한번 먹어볼까요? 네. 난 왜 이렇게 술이 약할까? 얼마나 좋아요. 요만큼 마시고 취하잖아. 너무 기분 좋아. 취하질 않으니까 너무 지금. 기분 좋아. 난 싸게 먹어. 좀 더 들어가야 돼. 그럼 빨리 따봐 새끼야. 예! 나 이원일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늘 항상 먹던 경험만 하다가 원이랑 원이랑 사랑해. 좋은 술을 먹으니까 원일이가 예뻐 보이네. 나는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다가 지금 이 산삼주까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요거는 제가 많이 안 따를게요. 왜냐면은 얘도 약주지만 25도. 그리고 좋은 약재는 진액을 뭘로 뽑아야 확실하게 뽑힌다? 알코올로 뽑아야 돼요. 그래요? 네, 네. 철원 오대살로 증류주를 만들어서 산삼을 넣었으니 혼석처는 마시면 안 되는 술이에요 원래. 저는 담금주는 위험해요. 뒤에 라벨을 읽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요, 산삼주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산삼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약재 향으로 싹 가려서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술 이외에 들어간 거는 산양산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지. 누가 만드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나 아까부터 선생님 보고 대표님 보고 야, 저분 정말 술과 함께한 인생이다. 풍채와 얼굴에서 다 나온다. 요 산삼주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에 귀농을 해가지고 산삼을 군 지원을 받아서 심었어요. 300만 평에 꽉 차 있어가지고 드릴 길이 없어서 술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와 300만 평? 예, 300만 평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신다고요?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45년생. 사장님 그러면은 지금 80이 넘으신 거예요? 산삼 먹으면은 절대 안 늙어. 산삼을 도대체 하루에 몇 개 드세요? 산삼주만 반주. 사장님 300만 평이면은 산 규모로 따지면은 서울에서 제일 큰 산이죠. 사장님 방금 전에 형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 와 향 죽인다. 이게 그냥 진한 삼의 향이 나는 게 아니라 구수한 향이 나요. 우와 그래 나는 이 정도 약재 향이 나면은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인삼! 산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산삼주 같은 느낌이에요. 왜 삼겹살 먹을 때 산삼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좋겠다. 사장님 이거 한 병이 얼마예요? 8,000원에 나가고 있어요. 8,000원? 인류를 구원해야 되니까. 아 이게 인류 구원이 문제가 아니고 산삼이 한 뿌리가 들어 8,000원이요 사장님. 재료값도 안 나오겠어. 야 안 되겠다. 내 이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진짜. 아 나 원래 이거 약재는 약효를 다 뽑고 나면은 안 먹어도 되는데 저는 이걸 먹거든요. 야 이거 먹으니까 요 앞까지 와서 살짝 취했었거든? 술이 빡 닦였어. 약간 난 깼다라고 생각이 안 되고 쨍해진 거 같아. 쨍해졌어요. 쨍. 정신이 다시 이렇게 밝아졌어요. 이렇게. 자 이제 뭐가 남았죠? 저 왜냐면은 원래 우리나라 술의 원류를 따지자라고 하면은 제일 엄마가 되는 술이 바로 청주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청주를 뽑기 위해서 술을 담그고 술을 담가서 용수를 박아 놓으면은 맑은 운물이 뜬단 말이에요. 그 맑은 운물이 바로 청주예요. 그 운물을 뜨고 나서 그 남아있는 찌개미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걸르면은 탁주가 되는 거고 청주를 증류기에다 넣어가지고 증류하면은 소주가 되는 거고 소주나 청주에다가 약재를 넣으면은 약주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모든 술은 청주에서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장님 제가 어떻게 드린 설명이 맞나요? 예. 근데 이
청주가 맑은 수려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까지 맑게 뽑는다라는 게 한 네 번은 골라야 돼요. 그렇죠. 아... 자신 있게 이름도 한청이시네요? 한국청주. 한국청주. 이상하게 일본 사케하고 단무지랑 먹으면 좀 맛이 괜찮은데 김치랑 먹으면 영 안 맞아요. 그래서 한국청주를 만들면서 컨셉을 김치에 맞춰봤어요. 와, 멋있다. 맑은 거 저희가 한번 그러면은 사장님의 철학이 가득 담긴 한국식 청주. 청주를 내릴 때 발효할 때는 좀 길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술 맛이 살아요. 맛만 보세요. 저는 와 죽였다. 나 술 취했나 봐. 나 심장이 벌렁벌렁. 우와.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뭐 그런 희석식, 희석식이랑 비교하는 게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 소주들이 보통 16도 언저리거든요. 지금 이 술은 15도입니다. 근데 그 술들이랑 이 술들이랑 비교하면은 1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술에서 알코올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맛있다. 쌀의 단맛이랑 향이 쫙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약간 사케 먹는 거 같아. 근데 사케랑 비교하면은요. 사케는 가다가 향이 툭 하고 끊겨요. 짧게 발효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먹고 나서 입에서 계속 쌀의 단맛이랑 향이 계속 가거든요. 이게 발효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향의 꼬리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런 좋은 술이 잘 알려줘야 되는데 특히나 얘는 철원 오대쌀로 만든 거잖아요. 100% 만들죠. 오대쌀 써서 술 만드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로 용기가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스트가 비싸잖아요. 에이, 근데 술이 너무 맛있어요. 다른 수입산 쌀을 갖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근데 이거 향이 안 따.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향이랑 이 단맛을 못 뽑더라고요. 색깔도 좀 누렇게 나오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석천이 형은 뻘겋고요. 진짜 맛있는 우리 청주는 너무 부드러워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나라 엄마 술 되는 술이 바로 이 청주니까 청주 한번 드셔보시고 사망하신 우리 홍석천 옹을 그냥 뒤로 하고요. 네, 저는 다음 철원 오대쌀 막걸리 키트. 네, 요 가루에다가 진짜로 물만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그냥 발효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물 500ml 버가지고 하루 있으면은 이제 생막걸리가 되는 거죠. 하루에요? 네. 상원에서? 네. 와, 사장님 그러면은 이 발효가 잘 되도록 역가나 이런 거를 되게 잘 맞춰 놓으신 거예요? 철원 오대쌀로만 당분을 끌어올리게 해서 이제 그게 쌀이 95.94%가 들어가 있죠. 우와. 118g 들어가 있습니다. 밥 한 공기 넘게요. 사장님 하루 말씀하셨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쫙 발효하잖아. 그러면요 진짜 맛있는 요거트 향. 방금 틱 소리 들어갔어? 진짜 맛있는 우유 같지 않아요? 어?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혹시 어렸을 때 요구르트는 많이 먹고 싶은데 지금은 큰 병 나오지만 옛날에 요구르트 한 병이 딱 요만했잖아요. 그 요구르트 양을 조금 늘려 먹는다고 사이다랑 우유 타 먹어서 화채 베이스처럼 마셔본 적 있어요? 뭔 소리지? 나만 미친놈이야? 진짜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어. 그 맛이 막걸리에서 나는 거야. 얼마나 쉬운 거냐면은 요 가루에다가 물을 500ml 이거 한 병 다 부으면 되는 거네. 딱 들어가네. 이렇게 잘 흔들어서 이거 봐요. 보면 되게 걸쭉하잖아요. 근데 이게 발효가 되면서 사가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맛있게 만든 여러 가지 술들이랑 막걸리 키트, 가루 막걸리까지 이제 한번 쭉 맛을 봤거든요. 상다리 부러지게 진짜 맛있게 차려주신 우리 토성리 어머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맛있는 술 마실 수 있는 기회 주신 저희 철원군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올 여름에 계곡 좋고 산세 좋은데 철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이랑 철원에서 나는 좋은 쌀로 빚은 철원 오대쌀로 빚은 맛있는 술 드시면서 올 여름 건강하게 다시길 빕니다.